자, 이제 4.19 민주묘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4.19 민주묘지 안에는 4.19 기념관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또 1960년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하야 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4.19 혁명의 그 전개 과정이 이 기념관 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둘러보기로 해요. 전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었으면 하는 글이 있는데, 4.19 혁명에 참가했던 학생의 유서예요. 유일한 유서인데요. 중학교 2학년 진영숙 학생이 쓴 유서예요.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난다고 시작이 되어 있는 이 유서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우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전 시간 안에서 한번 천천히 꼭 읽어보세요. 전 시간을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묘지로 갈 거예요. 여러분 교재 36, 37, 38페이지에 그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무궁화 꽃잎이 둘러싸고 있는 정의의 불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묘지로 들어갈 거예요. 묘지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상징문이 있어요. 공간을 분리를 하는 거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의 어떤 성스러운 공간과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분리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징문을 지나면 혼을 모셔놓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